Let's kick it! 안녕하세요, 키키새 엄나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인데요. 제가 왜 여기에 나와 있느냐, K리그 퀸컵이 열린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제가 또 2019년도에 이 대회에서 MVP를 차지하고 우승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제가 또 졸업을 했으니까 대회는 참가하지 않지만 MVP로서 이 대회를 홍보하고 여기 참가하는 대표자들과 인터뷰를 하러 여기에 찾아왔습니다. K리그 퀸컵은요, 프로축구연맹에서 주최 주관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후원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로서 벌써 11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아마추어 여자축구 동아리들에게는 챔피언스 리그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조편성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우승팀은 과연 누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지금 부산에서 올라오셨잖아요. 되게 지금 긴장하신 것 같아요. 심정 어떠세요? 그냥 빨리 끝내고 가고 싶어요. 잠깐만요. 이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닌데. 집에서 9시에 나왔어요. 9시? 벌써 기차표 예약하신 거예요? 네. 2019년도에도 참가를 하셨잖아요. 왜 또 킹컵에 참가하시게 됐나요? 갈 수 있는 대회가 별로 없어서 대회면 어디든 가고 싶어서 교통편도 지원해주시고 그때는 숙소도 지원이 돼서 이 대회에 다시 오고 싶은 것 같아요. 질축의 부산대 즐기는 축구 보여드리겠습니다. FC 크리스탈즈 성신여대 팀이 네. 올해 K리그 퀸컵에 첫 출전을 하게 되셨잖아요. 네. 굉장히 떨리고 유명한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 이 팀이랑은 조금 안 붙고 싶다 이런 게 있나요? 아무래도 더블킥스랑 더블킥스 나왔습니다. 아, 그래도 하게 되면 되게 영광이에요. 2021년 K리그 퀸컵 참가팀 모집도 3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12개 팀 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이기승 당하다. 강철! 저희 팀에서 강한 건 역시 팀원들이지 않나. 다시 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득점왕이 또 성균관 대학교에서 나왔는데 김현성. 네. 당시 9골을 넣으면서 득점왕을 차지했는데 본인이십니까? 아니요. 아니고. 네. 올해도 나옵니까? 아마도 아닙니다. 김현성 선수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조심해야죠. 저희도 조심하겠습니다. 좀 무섭고. 지금 생각나는 세레머니는 없습니까? 준비되셨어요 지금? 마침 아니에요. 자, 연세대학교 WKICS 본격적인 인터뷰 들어가기 앞서서 앞에 있는 문장 선수가 선배인가요? 네네, 한참 선배. 한참 선배라고 하죠. 한참 선배. 키키의 너희들이 우선은 한국 최대 FC 천마 가져가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번으로 구름 C A D가 되겠습니다. 구름 C의 SMU W.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저희가 비서 주장을 맡은 김수현입니다. 이번 올해 저희가 한번 우승을 했는데 이번 대회도 우승해서 올해 여자 축구 동아리 대회 2연패를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C3입니다. C3로 갑니다. C3. 아직 뭐야? SNW 약간 네 D3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A3 네 그리고 오경기가 되겠죠? SWFC와 피닉스가 레이디스와 라이언 메이비스 저기 준결승 4강 2021년 K리그 퀸컵 미디어데이 모든 순서가 끝나고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밝게 웃읍시다. 하나, 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네 팀의 대표자분들을 모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SNU WFC 주장 이시진입니다. 저는 한국체육대학교 FC 천마 주장 김민정입니다. 파무 스컬. 아이.
이렇게 알죠. 모든 팀들을 하나로 만들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Vamos! 앞에 보시고 해주세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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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